한화건설이 천안 청수 꿈에 그린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한 노사 합동 점검을 비롯해 협력회사 대표와의 안전보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화건설 장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EO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표명과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안전보건 경영의 날 행사에는 한화건설 이금포 대표이사를 비롯해 협력사 대표, 현장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금포 대표이사는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협력사와 현장 임직원 간의 유기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협력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동반성장데이 현장 간담회도 진행됐으며 협력사 대표이사 10여 명과 이금포 대표이사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부문별 안전보건 경영의 날 행사를 진행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는 안전보건 경영을 확산하고 선진화된 안전보건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안입니다.